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선도에 있는 대방산에 왔습니다. 창선도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속해 있는 산입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는 율도 고개를 시작으로 해서 속금산, 국사봉, 대방산, 지족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그 들머리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산도곡 고개라고 되어 있죠. 이쪽 방향으로 해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임도길 따라서 올라가는 중이고요. 올라가는 중에 이 뒤쪽에 보시면 시그널들이 많이 걸려 있죠.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임도 따라 계속하면은 다른 길로 빠지거든요. 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속금산으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지금 주변을 보시면 자연 그대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 쭉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 걸어 다니는 길 외에는 풀들이 많이 자라 있죠. 속금산 정상 도착하기 전 두 번째 전망대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뒤에 보시면 그 바다에 그 섬이 비쳐가 있네요. 보기 좋네요. 네, 지금 이제 선두권에 계시는 분들과 지금 함께 산행을 하고 있고요. 전혀 지친 기색이 없네요, 보니까.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오늘 좀 컨디션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예, 그 다음 또 섬 산행이나 명산백 플러스 할 때 또 함께 하도록 합시다. 예. 네, 오늘 산행 중에 우리 사군자님 오늘 같이 산행했거든요. 사군자님은 지금 명산백 완등을 하셨고 지금도 섬도 다니시고 이제 명산백 플러스도 하시고 지금 이제 한북정맥 어제 좀 시작하셨는데 좀 첫 시작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한북정맥 부산에서 상당히 먼 거리라서 이동거리가 멀 뿐이지 또 긴 구간이고 하지만 체력한 인들이 다 함께 하시니까 또 명쾌하게 즐겁게 힘은 들지만 또 체력도 올릴 수 있고 멋진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몇 구간으로 나누신 거죠? 지금 총 구간 중에 우리 9개 구간으로 진행할 건데 9달 동안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무박으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금요일날 갔다가 토요일날 오전부터 시작. 한 번 할 때마다 20km 이상인 걸로 아는데. 네, 현재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저기 방패살까지 20만 3km 정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앞으로 그 완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예, 이제 속금산에 도착했고요. 속금산 뜻은 비단을 매달아 놓았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냥 등산로로 보면 그냥 지나가는 등산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그 속금산에서 약 한 200m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이제 멋진 조망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앞에 마을도 다 보이고요. 조금 날씨가 흐려서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인데 그래도 좋습니다. 산은 역시. 그 청선도 대방산은 아직은 이렇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닌 흔적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곳곳에 쓰레기도 그래 잘 안 보이고요. 깨끗한 편입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청선도 대방산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행하면서 또 우리 장세근 형님 또 만났네요. 그 백대명산 최근에 완등하셨던데 완등하고 난 느낌이 좀 어떻던가요? 이야, 한마디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산에 오면서 저는 백대명산을 꼭 완등을 하는 게 꿈이었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생겼고 체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백대명산을 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또 육체적으로도 많이 좋았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조금 장거리 레이스다 보니까 네. 언제 다 하나 이 조바심도 많이 들고 예. 그랬을 텐데 예. 중간에 이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러고 싶었지는 않으셨는지. 아 중간에 한번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죠. 아 그래요? 너무 날씨도 덥고 또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몸도 나이니만큼 힘들었는데 네. 내가 한국에서 가장 힘든다는 정선의 가리왕산을 타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무튼 이 명산백 완등하시고 이제 조금 여유롭게 이제 섬도 다니시고 네. 그러시는데 네. 앞으로도 이제 또 다른 목표를 가지시고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세현님 고맙습니다. 장세현님 화이팅! 화이팅! 예. 최고입니다. 예. 네, 이제 임도와 다시 만났고요. 임도에서 보시면 저기 앞에 또 대기하고 계시죠. 저쪽 방면에 보면 이제 나무에 시그널이 걸려져 있고요. 다시 저쪽 방면으로 올라야 국사봉 정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임도 따라서 약 200m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제실이 나오고요. 제실 옆에는 삼도곡 고개 적혀 있죠. 이쪽 방면으로 해서 임도 따라 걸어가고 있고요. 여기까지 코스를 보면 대부분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체력 소모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앞에 보시면 도로 따라 앞에 이정표가 있거든요. 운대암 되어 있죠. 운대암 방향으로 가다가 운대암으로 가면 안 되고 가다가 산으로 오르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지 국사봉. 다음에 이제 대방산 정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인도길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 저기 보면 남파랑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사거리거든요. 사거리에서 직진해야 돼요. 바로 직진. 밑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위로 올라가도 안 되고 직진입니다. 직진. 앞에 보면 이제 나무가 엄청나게 자랐죠. 도길 가오다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 다닌 흔적도 그리 많지도 않고 이쪽은 이제 좀 앞에 무덤도 있고 임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완전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또 이번에 코로나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고 그리고 또 봄이다 보니까 이 풀들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이 등산로가 희미하네요. 오늘 산행 중 처음 만나게 되는 이정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국사봉 정상되어 있죠. 이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온 길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예, 이제 국사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국사봉 정상도 이게 숲으로 우거져 있네요. 국사봉 정상 이정표고요. 대방산 1.4km 남았습니다. 국사봉에는 국사당이라는 터가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잠깐 새끼줄을 쳐놨죠. 여기가 옛날 국사당이었거든요. 국사당은 그 나라와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창선도는 우리나라에서 9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고 남해는 죽방멸치가 유명하죠. 죽방멸치는 대나무로 부채 모양으로 통을 만들어서 이제 바다에 놓아두면은 멸치가 자연적으로 거기 갇혀서 이제 잡는 방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멸치가 이래 손상이 안 갑니다. 비교적 비싸게 또 팔리고요. 그물로 잡으면 그물 때문에 멸치가 손상이 많이 가요. 값어치가 좀 떨어지죠. 보통 그물로 잡은 멸치는 젓갈로 많이 담그고요. 그리고 죽방멸치는 이제 선물용으로도 아주 잘 나가죠.
그리고 창선도 대방산에는 고사리를 많이 재배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약 40%가 여기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창선도에 오시면 죽박밀치나 고사리를 사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선도 대방산 등산 거의 다 와가고요. 오늘 보통 등산로는 그늘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름 산행지로는 좋긴 한데 단 아쉬운 게 계곡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르막 내리막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산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숲은 진짜 많이 우거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방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조망이 트인 봉우리네요. 창선도에서 지금 대방산 또 인정하고 있네요. 대방산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지종마을 2.3km 남아있죠. 이쪽으로 해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 1.83km 계속 진행합니다. 버스는 언제까지? 드디어 하산 지점인 도로와 만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산행 마무리하고요. 오늘 창선도 대방산은 율도 고개에서 시작해서 계속된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계속 반복하는 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운 여름에 산행하기에는 조금 힘이 좀 많이 부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래간만에 산다운 산을 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